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기요치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공략은 여러분들 삼두구렁이라는 요괴를 아시나요? 삼두구렁이는 요기요치2 원조 버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스 요괴인데요. 얘가 사실은 엄청나게 사기 요괴입니다. 자, 삼두구렁이는 B랭크 요괴로 랭크만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벌써 다른 곳에 보내버렸거나 아니면 메달 교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줬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삼두구렁이가 진짜 진짜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좋은 요괴입니다. 얘는 한 마리로도 부족하고 두세 마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좋은 요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스킬에 보면은 트리플헤드라고 해서 요술이 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요괴는 삼두구렁이 한 명입니다.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써진 대로 적 전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두구렁의 요술 공격을 보면은 연옥술이라고 되어 있죠. 연옥술이라고 해서 불공격 중에서 가장 랭크가 높은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B랭크 주제에 연옥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연옥술을 무려 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기 요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두구렁이는 통신대전, 랜덤 배틀, 이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때 더욱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기적인 삼두구렁이를 더욱더 사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두구렁이가 어떤 요괴인지 좀 써볼 건데요. 삼두구렁이를 더욱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양쪽에 너의 도사 같은 요괴를 파티에 넣어주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너의 도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격할 타이밍에 옆에 있는 요괴가 공격을 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두구렁이 양쪽에 너의 도사를 한 마리씩 넣어주면은 삼두구렁이가 3번 연속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두구렁이 공격을 해보죠. 자, 한 번.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하겠죠. 두 번. 자, 그 다음에 또 너의 도사. 자, 세 번. 연속으로 세 번을 공격하죠. 한 번에 다싹 쓸었습니다. 지금 레벨이 99도 아닌데 이 정도의 데미지로 연속 3번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통신대전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통신대전에서 이 삼두구렁이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자, 특히 너의 도사를 아까처럼 양쪽 옆에 넣어줬을 때 처음으로 3방을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방을 통해서 처음 기선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상대방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겁주기 요괴를 사용할 때 특히 삼두구렁이는 더 종족 그 속성 효과 때문에 더욱더 좋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옥술이 한 번밖에, 두 번밖에 나오지를 않았네요. 이 정도만 공격해도 벌써 적들의 체력들을 거의 다 없앴죠? 자,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면은 이런 강력한 요괴들이 있다고 해도 처음에 데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 대전, 통신 대전을 할때 삼두구렁이를 키워놓고 장비 같은 거를 끼고 너의 도사 같은 거랑 파티를 같이 짜면은 진짜 유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사기이지만 더 사기인 삼두구렁이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삼두구렁이의 불속성 공격을 다른 속성 공격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옥술이라고 해서 불속성 공격인데요. 불속성 같은 경우는 그 무사냥 같은 애들한테는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음 속성, 물 속성, 바람 속성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속성들을 바꿔주는 레어 영혼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레어 영혼은 대폭포의 혼이라고 해서 요술을 대폭포술, 물 속성의 공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레어 영혼입니다. 우선은 접시부기라는 요괴가 필요한데요. 접시부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기 과거의 진달래 읍에서 A랭크 반응을 찾으시면은 물가에서 A랭크 반응을 찾으시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A랭크 반응이 있네요. 아, 접시부기 여기 있네. 접시부기도 뭐 하는 거야? 비 오는 날. 그 접시부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영원 터널에서 만날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시는 게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접시부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접시부기, 너잘 지냈어? 잘 지냈나, 얘? 우리가 스토리 깬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야, 잠깐. 얘 같은 경우는 야채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야채를 먼저 줘보죠. 야채를 주고 나서 삼두구렁이로 공격을 하죠. 적이 한 마리이긴 한데. 자, 불공격. 또, 불공격.
또 돌공격 이렇게 해주면 잡을 수 있죠? 불쌍하네 불쌍해. 삼두구렁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요괴는 쏘다비라는 요괴인데요. 쏘다비 같은 경우는 질척이라는 요괴를 레벨 25까지 올리면은 진화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요괴입니다. 그래서 질척이라는 요괴는 진달래 지하수로에 오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질척이라는 요괴를 여기 있다 찾아보도록 하죠. 질척이 같은 경우는 진달래 지하수로에 금방 나오기 때문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얘는 주스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냥 때려잡죠 뭐. 언젠간 친구가 돼주겠죠. 아마 2랭크 요괴인가 그래서 뭐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말고도 영원 터널에서도 등장하고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진달래 지하수로에서 잡으시는 게 가장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질척이 곱불덕이네. 이런. 싫어까지 너네들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그 지하수로에서는 여간박쥐라는 요괴도 나오는데요. 여간박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지하수로에서 여간박쥐를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싫어. 야, 나도 너랑 별로 친구 되기 싫어. 싫어. 나도 별로 싫어. 자, 질척이를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아, 얘 없는 요괴 있네, 보다가. 오케이. 자, 오른쪽에 또 등장을 했는데, 아, 칼칼송이도 아니고, 곱불덕, 이런. 자, 아무튼 지하수로에서 그 질척이라는 요괴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잡았다 치고, 레벨을 올려서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잡았다 칩시다. 자, 레벨, 야, 너무 많이 올렸다. 질척이. 쏘다비. 자, 이렇게 해서 쏘다비라는 요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시부기라는 요괴랑 쏘다비라는 요괴를 둘 다 또 영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접시부기가 근데 내가 있었나? 접시부기. 아, 접시부기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럼 시작한동. 우엄. 접시부기의 혼.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얻었던 쏘다비라는 요괴도 영원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오케이. 으암. 쏘다비의 혼.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두 가지를 영원 강화를 통해서 또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쏘다비, 그 다음에 접시부계의 혼. 오케이. 갑니다. 대폭포의 혼. 이라는 레어 영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을 삼두구렁에게 껴주게 되면은 이제 연옥술이 아닌 대폭포술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공격, 물속성의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삼두구렁이가 사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대폭포술. 장난 아니죠? 삼두구렁이가 이제 물공격이 아니라 물공격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술 공격을 바꿀 수 있는 레어 영혼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전부 다 소개하기에는 조금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을 한 두 개 정도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보라의 혼이라고 해서 요술을 눈보라술, 얼음 공격으로 바꿔주는 레어 영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통신 대전을 할 때 무사냥을 상대로 하면은 데미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무사냥 상대용 레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요괴는 눈보라 공주라고 하는 S랭크의 요괴인데요. 이 눈보라 공주를 요괴 스팟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도 있지만 B랭크인 설녀라는 요괴를 구한 다음에 합성 아이템을 통해서 눈보라 공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녀를 잡아야 되는데요. 설녀 같은 경우는 진달래 마을에 B랭크 반응을 찾으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B랭크 반응이 있네요. 설녀를 한번... 여기 있네, 설녀. 자, 우선은 그래서 얘를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눈보라 공주는 여러 마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설녀를 잡은 다음에 합성 아이템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S랭크 요괴인 눈보라 공주를 만드는 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설녀 같은 경우는 문방구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방구 과자 같은 거를 미리 챙겨오면 좋겠죠. 자,
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빙수라도 주죠. 언젠간 친구가 되어 주겠죠. 시야, 공격하자. 삼두그렁이. 아, 잠깐. 야, 물 공격이면 별로 세지가 않잖아. 일단 공격하자, 귀찮으니까. 오케이. 삼두그렁이가 점점 사기가 되어 간다니까. 자, 그리고 합성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정글헌터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정글헌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정갱이, 생선가게에서 정갱이를 산 다음에 이거를 팔면은 포인트를 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포인트로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아이템, 얼음머리핀이라는 것을 살 수가 있는데 15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를 한 개 사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럼 합성을 해보시죠. 설녀랑 그 다음에 얼음머리핀. 오케이. 눈보라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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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필요한 S랭크 눈보라공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괴는 꽁꽁차라고 하는 요괴인데요. 꽁꽁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얻었던 쏘다비랑 얻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진달래 지하수로에서 얼갱이라는 요괴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레벨을 올려서 진화를 시키면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얼갱이를 진화시켜서 꽁꽁차라는 요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화하거라. 꽁꽁차.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보라 공주 꽁꽁차를 영혼 변화를 통해서 영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뭐 S랭크 요괴든 그러던 필요 없지 뭐. 눈보라 공주 안녕. 눈보라 공주의 혼. 자, 그 다음에 꽁꽁차도 영혼으로 만들죠. 꽁꽁차의 혼. 자, 이거 두 가지를 다시 영혼 강화를 통해서 합성을 해주도록 하죠. 자, 다른 거를 하면 안 돼. 눈보라 공주의 혼, 그 다음에 꽁꽁차의 혼. 오케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레어 영혼 눈보라의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 얻는 거를 공략을 해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공략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요괴는 풍술사라고 하는 요괴인데요. 풍술사 같은 경우는 밤중에 사원에 오면은 사원의 종이 있는 곳에서 요괴 스팟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원 터널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무한지옥이었나요? 거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풍술사를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내 풍술사가 어디 갔냐? 풍술사. 자, 레벨로 찾아보죠. 아마 레벨이 70 몇이었을 텐데. 키워놨는데 좀 아깝게. 아, 여기 있네. 왕코랑 풍술사. 풍술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밤. 자, 풍술사의 혼.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요괴는 연기라는 요괴인데요. 연기 같은 경우는 그 산들리 마을에서 연기사리라는 요괴를 잡으신 다음에 레벨을 올리시면 연기라는 요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사리. 연기사리 같은 경우는 영원 터널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요괴이니까 제가 잡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연기도 아마 갖고 있을 텐데. 연기. 아, 연기 여기 있네요. 자, 얘를 영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연기의 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혼을 또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술사, 그 다음에 연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폭풍의 혼이라고 하는 바람 속성의 영혼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속성의 영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만든 게 대폭포의 혼이라고 해서 물 속성의 요술이고요. 두 번째 만든 게 눈보라의 혼, 얼음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든 게 폭풍의 혼이라고 해서 바람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불 속성, 그 다음에 바위 속성, 전기 속성 이렇게가 더 남아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만 해보도록 하죠. 자, 다른 속성의 영혼들을 안 만드는 이유는 잘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괴들이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편들의 요괴들입니다. 그래서 아깝기도 하지만 제가 모처럼이고 하니까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불속성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괴들이 아덜웨월, 그 다음에 발끈어, 이 두 마리 요괴들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요괴들이죠. 이 두 마리 요괴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덜웨월. 야, 요괴들이 진짜 아깝다니까, 진짜. 아덜웨월. 오케이. 후암. 안녕 아덜월월. 아덜월월의 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요괴는 발끈어. 발끈어 같은 경우는 얻기도 어렵고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 데 필요한 요괴였죠. 자, 발끈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발끈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발끈어. 자, 만든다고? 전부 다 만들 거야. 오케이. 발끈어의 혼.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혼들을 또 합성을, 강화를 통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아덜월월, 그 다음에 발끈어 어딨지? 발끈어? 어, 발끈어의 혼, 오케이. 우암. 자, 이렇게 해서 연옥의 혼, 연옥수를 쓸 수 있는 불속성의 레어 영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돌속성, 바위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영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괴는 삼도견, 그 다음에 백안기 두 마리의 요괴들이 필요합니다. 자, 삼도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간 상자를 열어서 만날 수가 있는 요괴였죠? 자, 근데 어디 갔지? 그러니까 얻기가 조금 어려운 요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웬만하면은 안 만드는 게 좋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삼도견. 어, 삼도견. 오케이, 너 안녕, 잘 가. 오케이, 레어 요괴. 후암. 삼도견의 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요괴는 백안기라는 요괴인데요. 백안기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괴였나요? 자, 백안기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백안기 비읍. 비읍 어딨지? 비읍? 비읍. 백안기, 백안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백안기도 만들어 버리죠. 후암. 백안기의 혼. 자, 그리고 두 개도 마찬가지로 영혼 강화를 통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삼도견, 그 다음에 백안기. 오케이. 자, 운석의 혼이라고 바위 속성이라고 해나요? 이런 레어 영혼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속성인 것 같은데요. 아마 속성이 6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속성은 그 전기 속성. 의 요소를 쓸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요괴들도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요괴들인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필요한 요괴는 발전신이라는 요괴가 필요합니다. 엄청나죠?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자, 발전신. 발전신 비읍 비읍 발전신. 오케이, 발전신 만들어 보죠. 잘가 발전신. 발전신의 혼.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괴는 전파신이라는 요괴입니다. 자, 전파신도 얻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전파신도 영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전파신 있던가, 내가 전파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전파신 여기 있네요. 전파신은 아마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합성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후암. 전파신의 혼. 자, 이 두 가지도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야, 진짜 요괴들 많이 아깝다. 전파신, 발전신 합성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신의 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속성의 영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옥의 혼 같은 경우는 아덜월, 발끈어. 그 다음에 대폭포의 혼 같은 경우는 접시부기, 그 다음에 쏘다비, 그 다음에 전신의 혼 같은 경우는 발전신, 전파신, 그 다음에 운석의 혼, 삼도견, 백안기,
그 다음에 눈보라의 홈 같은 경우는 눈보라 공주 꽁꽁차. 마지막으로 폭풍의 홈 같은 경우는 풍술사, 그 다음에 연기, 이런 요괴들을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속성의 레어 영혼들을 소개해본 이유는 이제 삼두 구렁이를 랜덤 배틀 통신 배틀에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거를 할 때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여러가지 속성들을 써서 공격하는 방법을 공략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두 구렁이를 운석술을 써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운석술. 자, 야, 빙의 걸지 말고 운석술 좀 보여줘. 오케이, 운석술. 이런 식으로 삼두 구렁이의 요술 공격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여러가지 속성들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운석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두 구렁이를 조금 더 사기적인 요괴로 바꾸는 방법을 공략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